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세제실 출신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실 출신입니다. 예산을 덜 쓰려는 세제실과 더 쓰려는 예산실은 전통인 경쟁 관계입니다. 새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나라 살림 400조 원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. 부 안에서도 세제실은 세금을 걷는 일을, 예산실은 세금을 쓰는 일을 고민합니다. 그래서 늘 이견이 엇갈려 긴장관계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 사이에서도 이런 양상이 재현됩니다. 김진표 국정위 부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제실 출신이고 이들의 10년 넘게 후배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실 출신입니다. 세 사람은 재정경제원 시절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첫 기싸움은 종교인 과세에서 벌어졌습니다. 김진표 위원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에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. 이어 법인세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. 이용섭 부위원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반면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모습입니다.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.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세제실과 예산실 출신 경제통들. 새 경제정책 좌표 설정 단계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